한복 디자이너 강맹래입니다. 한복 시작한 지는 한 35년 됐습니다. 오늘 패션쇼 한복은 제가 한 2년부터 준비한 옷들이거든요. 염색도 제가 직접 했고 그림 다 직접 한 거예요. 그 모델 하나하나 사이즈, 키, 연령 다 보고 그냥 무턱대고 입히는 거 아니거든요. 미리 다 체크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옷을 입힙니다. 어찌 보면은 촌스럽고 좀 안 예쁜 색깔이라도 한복은 입으면은 화려하고 예쁘죠. 색감이 좋은 것 같아요. 몸매도 커브되고 다 안 어울리는 사람이 없죠. 다 입으면은 내가 봤을 땐 다 예뻐요, 한복은. 자본심 가지고 가거든요. 한복은 한복이잖아요. 그냥 우리 전통 이게 한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개량을 안 하는 편이에요. 저는 상대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나라 옷이라는 거 전 세계가 한복은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, 사실. 그래 하는 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고. 경복궁에서 일반 기승복 같은 거 입어서 그런 걸 패션쇼 하는 거는 좀 한복도 아니고 아예 그냥 뭐 맹동 거리에 가서 하든지 이랬는데 경복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복을 사랑해주고 아끼고 많이 입고 해외 가서도 기본적으로 한복 중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거리에서 찍고 이러면은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요?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문화 외교사절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사무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한복 패션쇼를 계속해서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. 당연히 우리나라고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이 우리 문화를 선보이는 거 언제든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문화를 좀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개최하게 됐었습니다. 우리 문화를 이제 세계 중심으로 옮기고 싶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. 세계 5권역을 방문했습니다. 아프리카, 중남미, 아시아, 중동, 유럽, 미국에서는 이제 시카고, 샌프란시스코, 로스앤젤레스 등 다양한 도시에서 또 개최를 했고요. 한복이 가장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한복 패션쇼를 통해서 해외 인사들의 눈과 귀를 또 만족시켜드리고 또 직접 입어보고 체험하시는 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고 또 무엇보다도 해외 나가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의상만큼 또 간편하면서도 임팩트가 있게 효과적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문화적 가치, 이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저희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저희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그런 문화 외교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